충파 클렌징을 시작합니다. 웬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천국이고 게다가 날씨도 조금씩 더워지면서 밖에 나가면 아주 의상들이 짧아져서 너무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밖에서 조금만 활동해도 이제 얼굴에 발라놨던 자외선 차단제들이 녹으면서 그럼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들이 신나게 막 와! 토핑이다! 피자 토핑처럼 막 달라붙기 시작해요. 아침에 나갔을 때 이 뽀송했던 얼굴들이 점심 조금만 지나도 얼굴이 또 시커매지고 또 퇴근해서 또 지하철에 그 미세먼지 또 제가 또 미세먼지 측정기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측정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세안을 해요. 진짜 나름 진짜 깨끗하게 씻는다고 세안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여기 이런데 꼭 아픈데 하나씩 이렇게 또 나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 면도하면은 이런데 있잖아요. 자잘자잘하게 상처가 나는데 여기 또 보기 흉하게 또 여자 만나기 전날이나 아니면 좀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날 남자들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날 많아요. 그런 날 전날에 꼭 이렇게 딱 나 면접날 전이라든지 그러면은 엄청 신경쓰여. 또 신경쓰이다 보면 열심히 만지고 그만 얘기하죠. 네, 그렇다고 또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담배를 안 펴요. 그리고 물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세안을 많이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일찍 자려고는 하는데 좀 힘들죠. 뭐 아무튼 체력관리도 하고 비타민도 하면서 별짓을 다 하는데도 뾰루지가 이렇게 따라라락 하면서 나오는 거를 보면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안을 잘 못하더라고요. 열심히 씻는다고는 하는데 모공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미세먼지 말 그대로 그 미세먼지가 미세하게 이쪽 저쪽을 다 침투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나가라고 이제 싸우는 게 뾰루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하냐 싶으시겠죠?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짠! 네, LG 프라일 초음파 클렌저입니다. 두 번 세안한데 템이랑 클렌징으로 완성하는 깨끗함. 남녀노소를 떠나서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LG 프라일 초음파 클렌저 언박싱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내가 미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피부 미용의 핵심은 클렌징이다,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시는 LG 프라일 울트라소닉 초음파 클렌저입니다. 네, 어떻게 하냐고요? 뒤쪽에 써있거든요. 초음파 클렌저라고. 네, 그래서 전면, 측면 전부 다 뭐 깨끗하고요. 뭐 시리얼 같은 거 정도 붙어있고, 그래서 후면을 보시면 후면은 항상 제품을 자랑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봐줘야 돼요. 저자급 딥 클렌징 초음파로 두두두두두둑 때려주기 때문에 뭐 37만 번의 초음파 진동을 이렇게 때려준대요.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 모공모공 사이사이 털구멍 하나하나에 미세먼지가 끼어 있어요. 마스크로도 잘 걸러지지 않는데 우리 피부에 닿아 있으면은 아무리 씻어도 잘 달라붙어 있겠죠. 거기에 실리콘 브러쉬가 미세 진동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손이 분당 이 4200회가 이렇게 두두두두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안을 하는 건데 이거 4200회 되시는 분 없죠? 4200회 되시면 아마 이거 골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의 힘을 빌리도록 하죠, 우리. 그래서 요 초음파 헤드랑 실리콘 브러쉬가 여기 보시면 국제 표준 규格 ISO 010993 이게 010993 여기 누구 전화번호 맞냐? 검증이 된 원료를 적용을 한 거고, 네, 쉽고 간편한 사용. 딱 봐도 이제 버튼 두 개밖에 없죠. 전원이랑 레벨링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음성 가이드 프라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안녕하세요 뭐 프라일입니다 뭐 오늘 소개할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지만 뭐 몇십 초 세안 뭐 무슨 모드 모두 뭐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보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자주 시켜주면 번거로워서 나중에 안 써요. 근데 이제 한번 충전으로 4.5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4.5시간이면 뭐 4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IPX 7등급 방수니까 흐르는 물에 세척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다가 이제 폼클렌징 쓱쓱 발라놓고 윙 쓱쓱 윙윙스 해가지고 샥샥 하는데 솔직히 이거 1-2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1-2분 길어야지 한 3분 정도 세안을 할까요? 5분 안에는 다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4.5시간이면 하루에 한 번 씻는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한 3달 정도를 쓸 수 있... 좀 더럽나? 그러면은 이제 좀 줄여서 한두 달 정도는 무리 없이 씻다가 내가 윙윙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윙윙이에요. 아, 근데 이게 좀 솔직한 게 파워 만땅이거든요. 3단계가 파워 만땅인데 파워 만땅으로 4-5시간이니까 좀 솔직하네요. 대부분 뭐 이런 거 보면은 볼륨 최대로 잡게 화면 절전 모드로 했을 때 뭐 15시간, 20시간 사용 가능.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신뢰성이면. 그래서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안 불렀다.
슬리브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슬리브를 쫙 펼치면 박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박스를 한번 스르르 개봉을 해보면, 어우 이거 항공포증 있으신 분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본품스를 한번 딱 당겨서 보면, 오 일단 요게 얼굴에 닿는 이 피보나치 패턴인데 약간 둥글게 되어 있어요. 이 안쪽이 다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쪽에 마찰면이 있어요. 이 패턴의 촘촘함으로 인한 마찰면이 있고, 대신에 이 바디는 굉장히 연질이에요. 엄청 잘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동을 한번 가해주면 피부는 마찰을 잡아주고 바디는 흔들려서 뭐 잘 닦아줄 것 같기는 한데요, 확실히. 네, 아무래도 제품 자체가 방수기 때문에 이런 충전 단자를 채용을 한 것 같고, 이쪽에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배터리, 레벨, 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눌러볼까요, 그냥? 나만의 퍼스널 뷰티 클리닉 LG 플라일 72 초음파 클렌징을 시작합니다. 웬골. 이거 웬골? 아, 웬골. 일단 이제 왼쪽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욕실에서 해봐야겠다. 그리고 레벨 윙. 아 이게 진동 세기가 소리로 느끼실 수 있나요? 1단계 윙 코. 2단계 3단계. 어 소리 자체가 다르네. 근데 이 본품은 잠깐 옆에다가 두고 구성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고 비닐수가 하나 있는데 칸막인 것 같아요. 쏟아지지 말라고. 충전기, 항상 제품 깔 때 바닥까지 봐줘야 되는 센스. 네, 윗바닥까지 봤으니까 이제 제 인생은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이쪽에 이런 선물 상자 같은 패키지를 살짝 보면, 클렌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행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용 파우치도 따로 제공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해놨다가 이렇게 딱 득 샥 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내 얼굴 전용 디지털 세안사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행용 파우치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1일 1회 사용을 권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녁에 세안을 해주면 좋겠네요. 저녁에 딥클렌징 하고 자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마지막 딥클링 하는 기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왼볼, 오른볼, 코, 턱, 이마, 그 다음에 딱 이제 꺼지는 그런 코스구나. 그래서 전원 버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120초로 바꾼 거예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5V 1A고요. 따로 충전 아답터는 들어있지 않네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충전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 위쪽에 물을 머금고 있으면 이쪽으로 스르륵 해서 다 이쪽으로 물기가 빠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충전을 한다고 하면 대충 던져놓으면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 세안은 이제 초음파 클렌저 LG 프라일로 맡겨보도록 하고요. 세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은 초음파로 얼굴을 닦을 겁니다. 미온수를 초음파 클렌저에다 살짝 묻혀주고요. 제 얼굴도 닦아야 되니까 얼굴에도 미온수 그냥 대충 물을 묻혀줍니다. 이 정도면 다 씻은 것 같기는 한데, 네, 뭔가 꼼지락거리는 것 같지만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거품을 얼굴에다 충분히 발라주고요. 충분히 생크림 바르듯이 바르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발라서 눈이 좀 아파요. 프라이를 켜줍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열심히 지시에 따라서 이곳저곳 문질러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문지르는 건데, 문지르면서 아 이게 진짜 클렌징이 되기는 되는 건가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일단 시원한 걸 좋아해서 레벨 3단계로 했는데, 레벨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조절을 해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단계로 세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왼쪽, 오른쪽 양쪽 볼이랑 턱, 코, 이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청소가 아니 세안이 끝나면 클렌징이 끝났다고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때 얼굴을 헹궈주시면 됩니다. 네, 헹굴 때 좀 좋았던 점은 비눗기가 좀 없었어요. 원래는 세안을 할 때 좀 미끌미끌거리는 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좀 좋으니까 스킨도 한번 발라보도록 합니다. 네, 좀 오버했죠? 안녕하세요, 설입니다.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LG 프라일 초음파 클렌저 제품을 한 2주가량 꾸준히 사용을 해봤는데 처음 사용했을 때는 뭐 내가 뭐 얼굴을 씻었으니까 당연히 깨끗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웃겨요. 다음날 일어나면 얼굴이 뽀송뽀송해요. 아 이게 제가 제 얼굴로 이게 뽀송뽀송하다고 하니까 약간 좀 역겨울 수 있는데 네 그럴 수는 있는데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면 원래는 좀 각질도 느껴지고 좀 떡이 졌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진짜 뽀송해요. 특히 코 주변이랑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만져보면 확실히 기름기가 좀 덜해요. 아침에 나갈 때 스킨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 이제 바르고 나가는데 바를 때 감촉이 되게 잘 발려요. 이게 여자분들이 아 이게 화장이 잘 먹는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유치원 벽에다가 뭐 이제 벽화 그리기 이런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벽돌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리면 물감이 잘 안 먹어요. 근데 그 보다 보면 대리석 있거든요. 대리석 이런 데다가 싹 하면 와 이 찰떡처럼 이게 샥 이제 발리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약간 그런 느낌까지는 오바더라도 확실히 뭔가 좀 부드럽고 잘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미심쩍긴 한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쪽에 지금 뾰루지가 난 상태인데 제가 어제 귀찮아서 이거를 제 손으로 세안을 하고 그냥 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랑 여기에 뭐가 났어요.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품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돈이 들어간다는 거? 뭐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그냥 장점이에요. 내가 정말 딥클렌징을 하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요 며칠간 피부 좋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약간 좀 야매 같긴 하죠. 네, LG 프라일 하면 여성분들만 사용하는 제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외모가 약간 자산이긴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피부라도 좀 챙겨서 이 각박한 세상을 좀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태까지 번거로운 임지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몸 건강히 지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